9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앵커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원자재 가격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기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리를 위시해서 철강, 아연 뭐 등등등 원자재 가격들 많이 오르고 있고 또 금이랑 은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원자재 시장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리 가격 보시죠. 이게 최근 3개월치긴 한데 사실 최근에 구리 가격이 계속 떨어져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전선 관련주들 주가가 좀 좋지 않았다가 특히 중국이 이제 대규모 유동성 소식 발표한 이후를 그 기점으로 해서 좀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슈 브리프 때도 말씀드립니다만 전선주, 전력 설비 관련주들 주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것도 이제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철광수도 한번 볼까요? 이 구리는 사실은 뭐 실물 경제를 미리 보여주는 뭐 그래서 닥터 카퍼라는 그런 별명도 있긴 합니다만 구리가 그렇고 그다음에 철광석은 이것도 사실은 이제 결국 글로벌 경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 특히 중국의 경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철광석 그래프거든요. 요걸 보시면 됩니다. 연두색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희미해서 잘 안 보이시긴 하는데 연두색 그래프를 보면은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144였던 게 지금은 91까지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던 게 지금 끝에 오른쪽 끝에 살짝 보시면 고개를 좀 바짝 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철광석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들을 좀 통합해서 얘기를 하는 다우존스 이 커머디티 지수, 상품 지수를 살펴보면 역시 이제 앞에 구리랑 가격 지수가 비슷한데요. 월초에 좀 많이 떨어졌던 게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들, 상품 가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죠. 두 가지 크게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금리나 뭐 당연히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면 원자재 가격이 이제 오른다 이제 이런 건데 이제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국제금융센터에서 얼마 전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금리 인하가 이 원자재 수요를 촉발을 시켜서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 이제 이게 과거 사례에서 대부분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2000년 닷컴 버블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다음에 2020년 팬데믹 때를 이제 사례를 들면서 그때 이제 금리 인하를 했었던 시기였는데 그때마다 상품 가격이 올랐다라고 이제 그 사례를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금리 인하가 될 경우 이제 성장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팬데믹 때 이유가 되겠죠. 성장이 이제 유지가 되면 이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조금 더 장기화되고요. 반면에 경기 침체가 됐을 경우, 금리 인하하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 나타났던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원자재 랠리도 단기간에 그쳤다라고 이제 국제금융센터는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원자재 가격 상승 이유는 역시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철근 가격, 뭐 구리 가격 다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발 뭐 부스터샷 이런 제목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워낙에 원자재를 뭐 원자재 블랙홀이라는 뭐 별명이 있을 정도로 중국이 원자재들을 대거 수입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나라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가 최근 부진했던 게 결국 원자재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다.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경기가 회복될 거고 그렇게 되면 원자재 수요가 늘어날 테니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해서는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모건스탠이라든가 이제 글로벌 IB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도 이게 이제 1조 뭐 이 정도 투자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부 IB 같은 경우는 10조 위안 이상의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2천조에 해당되는 돈이죠. 이 정도 돈을 쏟아붓지 않으면 중국 이런 현재의 디플레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중국 경기가 정말 현재 이런 디플레 상황을 확실하게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시간을 좀 더 지켜보고 또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 노력을 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중국의 디플레 상황을 현재로 봤을 때는 마치 30년 전에 일본의 디플레에 빠진 즉 잃어버린 30년 초창기 때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럴 우려를 아직은 완전히 걷어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이 중국의 어떤 이런 경기 둔화 우려감, 경기 회복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 개선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금리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가만히 돼야지
단기 랠리를 끝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추세적인 반등을 할지 이 부분들을 좀 가늠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의 원자재 가격 급등을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그래서 뭐 원자재 관련 ETF라든가 이런 상품에 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조금 이를 수도 있다. 조금 더 신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금이랑 은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과 은 가격은 올 들어서 계속 꾸준히 지금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금 가격만 보더라도 모양이 뭐 딱 예를 들어 S&P 500 그 지수 그래프처럼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연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은 가격은 금처럼 그렇게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금이랑 은 가격의 상승 이유도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역시 앞서 원자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리 인하 이 영향이 있고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달러 가치와 역의 상관관계에 있는 금과 은 가격이 오르는 그런 걸로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보다는 좀 더 이제 추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이게 귀금속에 해당도 되기도 하지만 사실 산업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기 회복 여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건데요. 근데 지금 과연 이제 글로벌 경기가 앞서 중국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추세적으로 좀 회복이 되는 분위기냐.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연착륙이 아니라 아예 다시 성장세로 다시 방향을 위로 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신중한 의견들이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습니다. 중국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과 은의 가격은 다음 표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결국 이제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 따른 안전자산의 어떤 성향을 좀 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중동 사태도 만약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전면전으로 간다고 그러면 좀 여파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러기 따라서 유가도 좀 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이제 금이라든가 은과 같은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글로벌 자금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되는 건데요. 결국 이제 원자재와 금, 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원자재는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기 이른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금과 은은 지금 글로벌 경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